네, 갑자기 게리무어가 생각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색상을 보면은 또 떠오르죠. 무어형. 네. 그렇습니다. 무어형. 게리무어형.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녹해 2시간 연속을 했는데 스트라토캐스터로 다시 돌아와서 1960 스트라토캐스터 랠링 모델을 해볼 겁니다. 자, 요게 혹시 다른 색상으로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요게 일단 우리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얘는 CZ53967인데 네. 어차피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라 네. 다른 색상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네. 자, 1960 스트라토캐스터 랠릭을 저희가 예전에 했는지를 찾아봤는데 컷샵에서 최근에는 60은 없었어요. 네. 65가 있었고요. 네. 65 헤비 랠릭 같은 경우에 뭐 9.0, 9.0 그 다음에 65 헤비 랠릭이 또 있었네 요거. 아, 시리얼만 다른 거. 아, 네. 이거 우리가 막 짜다 로즈우드도 많이 넣으면 짭니다 막 이런 네, 얘기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스트라토캐스터가 60년대 께 나왔던 게 64 네, 64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릭이 있었는데 요게 뭐 사워크림 네. 뭐 팬더식 회덮밥 뭐 이런 한 줄 평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아 요거 있다 58 요건 다음 시간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58을 하나 하죠. 네. 그 다음에 64 전이맨 또 하나 했던 게 난 블루스만 패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팬더 소리 여기 다 있습니다. 99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60년대 께 한 요 정도 했네요 최근에는. 그래서 60 딱 맞춰서 하는 거는 지금 최근에는 거의 없어서 요거는 영역이 좀 독특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요거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타임머신 2017 타임머신 1960 스트라토캐스터 CZ53967 번호가 2,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 네, CZ53967입니다. 요게 가격이 699,000원에 463,500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할인율은 좋네요. 네, 할인율 굉장히 좋은 편이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Made in USA 98.5cm 전장 3.36kg의 무게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9mm. 자, 여기서 이제 12프렛 뒷둘레만 한 75나 76 나왔으면 정말 완전히 중립적인 딱 그런 스펙인데 네, 12프렛 뒷둘레는 조금 두툼합니다. 네. 자, 바디는 투피스 엘더고요. 넥은 쿼터소 메이플 60년대 중반 미드 60s 오벌 C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 빈티지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커스텀샵 로고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이고요. 지판에는 로즈우드 AAA 그레이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 프렛은 21프렛이죠. 예. 그리고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6063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2톤 5의 픽업 셀렉터 6세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사운드를 쭉 모니터 해볼게요. 그냥 스트라토캐스터 소리인데요. 로즈우드 소리. 반가운 소리네요. 네. 반가운 소리 좋습니다. 사운드 마샬이고요. 아우, 비닐 클래식컬 비닐 소리. 오우, 이건 심하지 않아요? 너무 비닐 아니에요? 야, 굉장히 비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그 소리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팬더의 레드락. 네. 우호.
이번에는 뭐 마샬 게임. 피컵만 세 개지 뭐 기존은 텔레랑 똑같네요. 그 유독 비닐 소리가 세네. 이거. 예, 이거 특히 세네. 네. 어우, 너무 비닐이야. 뭔가라. 아. 메이킹을. 자, 아, 메이킹을 팬더로. 맞네요. 네. 그 소리였어요? 아주 뭐 반가운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 비닐 소리가 유독 많이 느껴지는 그 빈티지한 공간감 공갈 사운드. 네. 좋네요.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네. 아이고 신난다. 빈티지 올드 슬로우 블루스에 예. 딱 맞는 바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헤비렐릭은 아니었던 그냥 예. 덜레릭 예. 네 덜레릭 1960 스트라토캐스터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다른 그런 어떤 스트라토캐스터 커스텀샵 모델들에 비해서 유독 그런 빈티지한 공갈 그 공간 예. 그 중간 예. 빈 공간이 느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닐 소리가 아주 많이 느껴졌던 그런 스트라토캐스터였습니다. 뭔가 개인이 잘 먹는 듯 여기는 비어 있고, 네. 네. 그렇다고 또 안 먹는 듯 겉에는 또 이렇게 네. 잘 묻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개인 질감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트라토캐스터였어요. 되게 푸석푸석해요. 그렇습니다. 네, 엄청 푸석할까. 네. 이렇게 2017 타임머신 1960 스트라토캐스터 엘링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아까 버터 토스트라고 했잖아요. 버터 건빵. 버터 건빵. 예. 음료수 안 주죠. 안 주죠. 안 줘. 버터 건빵
without water. 아, 알겠습니다. 버터 건빵 without water. 자, 이거 뭐 저는 아 영어로 할까요? 뭐 자꾸 막 자막 들어달라 그러잖아. 아, 네. Butter hot tech without water.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하드 텍이군요. 하드 텍. 네. 저는 그러면은 별사탕? 저는 이게 비닐 이 바이널이죠. 바이널. 바이널. 네. 바이널 이 사운드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에서 바이널 바이널로 바이널리스트에서 바이널리스트. 바이널리스트. 네. 비닐리스트. 네. The 바이널리스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비닐스럽다. The 바이널리스트. 너무 비닐이야. 네. 이거. 이 뭔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구겨진다라는 네. 그 소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느낌. 오, 막 세게 쳐도 소리가 안 나. 네, 꾸깃꾸깃한 아, 바로 그 사운드. 야, The Finalist죠. 네. 뭐 이게 4, 이건 괜찮다. 463만. 네, 463만 5천원. 네. 좋습니다, 가격. 네, 네 점수 몇 되면? 9.0, 8.5. 네, 그렇습니다. 좀 너무 건조한 맛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뭐 뭐랄까 그 비닐 사운드 자체가 어떤 분이 커스텀 샵이랑 이 고가 텔레들의 아니 고가 팬더들의 매력이기는 한데 또 그 부분이 다루기 어려운 또 어떤 특징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향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58로 갑니다. 58. 더더욱 빈티지해지겠죠. 근데 네, 이게 비닐 소리가 지금 이 60에서 요 정도로 났는데 과연 58에서는 그런 어떤 빈티지한 공간감이 얼마나 느껴질지. 마대자루 소리 나는 이거보다 더 심하면 이게 괜찮은 건가 싶은 수준인데 이거 더 심하면 안 될 텐데요. 네, 하여튼 다음 시간에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58 네.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네. 일단 눈부터 건조하죠. 네. 보는 것부터 이미 건조한데 네, 어떤 사운드 낼지 목이 건조하면 자꾸 기침 나온다 그러던데. 네, 그렇죠. 기침 나기 직전 사운드. 네. 자, 이게 할인가 기준 5594,000원이니까 오늘 하는 것 중에 상당히 고가예요. 건속가가 736만원이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네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는 물을 좀 많이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958 스타트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